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어제 그 위원님의 말이 기억이 나는데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역사적 통계적으로 봤을 때 베어마켓 랠리는 한 7% 정도 나오더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점 대비 한 그 정도 올라와서 어쩌면 좀 거의 끝 무렵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좀 시장이 하락했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장에서 어저께는 이제 에너지에 약간 뭔가 부족 뭐 이렇게 네네.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흘러내리는 그러면서 하락폭이 약간 커진 느낌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보면 오늘 뚜렷한 지표가 하나 있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나 있었죠. 컨퍼런스 보도 있지만 2주 전에 나왔죠. 나왔던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지수랑 거의 비슷한 건데요. 네. 그게 크게 더 충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 좀 영향을 더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3대 지수 모두 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3% 가까이가 오늘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분위기가 더 많이 떨어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S&P 500이 2%, 다우지수가 1.5% 떨어졌고요.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섹터 정도 제외하고는 오늘 또 모두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요. 굳이 따지자면 기술주, 그리고 임의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오늘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거든요. 네. 조금만 2, 3일 전만 지난주만 생각하면 이들이 지난주에 많이 반등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오늘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주식 대부분이 하락했는데요. 이 그림은 우리가 흔히 보여드리는 히트맵과는 약간 다른 그림인데요. 네. 이거는 그냥 그 섹터부로 구분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 순서를 크게 순서대로.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시가총액이 되겠어요. 저 오른쪽에 안 보이는 것들은 이제 나름 500개 안에 있지만 작은 것들인데요. 딱 보시면 느낌이 뭡니까? 워낙 빨간색이 압도적인데 특히 앞부분이요. 왼쪽에 4개 정도 칼럼이 시가총액 20위 정도 조금 언저리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시가총액 20위 주식 중에서는 유나이티드헬스 보험회사요. 그런 유가가 오늘 좀 반등 다시 하고 이러다 보니 엑스모빌, 쉐브론 정도만 올라가고요. 전부 빨갛죠.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가총액 큰 것들이 오늘 다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나스닥 100도 잠깐 보겠는데요. 나스닥 100도 똑같은 기준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거의 다 빨간 모습이고 앞선 코너에 특징을 놨던 퀄컴 정도만이 초록색 하나 있고요.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세 보면 네 개만 올라가고 오늘 96개가 하락했거든요. 네. 그만큼 오늘 기술주나 그런 성장 섹터에 있는 것들이 좀 당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는 다시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어저께 110달러 터치하고 조금 고점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오늘은 111달러를 넘어선 채 일단 거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미국 달러가 조금씩 고개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전 세계 이익 증가의 둔화를 가누고 이익 증가세의 전망 자체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 그건 어저께 바로 저희가 바로 보여드렸지만 나이키에서 바로 보여드린 거 아닙니까? 네, 나이키가 그 각국의 오리지널 그들의 화폐 가치로 보면 매출 3% 늘었지만 실제로 미국 달러로 환산할 때 마이너스 1% 늘었습니다. 그것이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 건데 한 4주 전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슬쩍 발표하면서 3% 정도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죠. 네네. 거의 비슷한 분위기가 바로 찍히는 겁니다. 숫자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S&P 500의 시가총 500 중에서 매출의 한 40%가 얼추 외국에서 발생되는데 섹터별은 완전히 다릅니다. 섹터별로 보면 거의 미국 내 매출에 거의 올인돼 있는 것이 유틸리티 어찌면 당연하겠고요. 약간 비중은 있지만 리츠 같은 것들이 미국 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거 해외 매출이 큰 게 뭐겠습니까? IT입니다. IT. 그렇죠. 뭐 어쩌면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생각하기도 구글, 애플 뭐 이런 거란 네네. 말이죠. 물론 딱 섹터가 거기는 아니더라도 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받고 거기에 나이키라는 글로벌 브랜드는 물론 가격 경쟁 분명히 있죠. 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 시장 전반적으로 좀 하락 압력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빨리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부 지표들을 한번 볼 텐데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 사실 100을 우리가 기준선으로 보잖아요. 근데 좀 이제 100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와, 진짜 위축됐나? 사실 저는 좀 약간
약간 두렵다 이 생각이 네. 들긴 했거든요. 네, 예상치가 100이었거든요. 그보다 조금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럼 컨퍼런스 보드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비슷한 곳이 미시간 대학 심리지구가 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방법 자체가 컨퍼런스 보드는 예전에 이제 메일로 보냈는데 요즘 이메일로 대부분 할 거고요. 아, 그리고 미시간 대학 직접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신뢰가 높다?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워낙 전통적으로 오래 한 거기 때문에 누가 낫다, 좋다 이런 건 의미가 없겠고요. 그들의 하나의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요. 가까이서 그 추구하는 반응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하면 느낌 자체를 보면 뭔가 국가기관에 사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그거 아니라 우리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NGO라고 하나요? 아. 순수 기관입니다. 비영리 단체인데 뭐 펀딩 받고 이래서 하겠죠. 아. 지원 받고 하겠죠. 일단 순수한 단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했기 때문에 신뢰감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양한 걸 물어보면서 앞으로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은 어떤 물건을 뭐 사겠냐 이런 것도 과거에 물어봤다고 하는데 좀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낮아져 있다라는 네.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또 하나 물어본 것이 항상 같이 나는 거. 미시간 대학 마찬가지지만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까 그런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향후 5년에 대해서 8% 뭐 1년인가 12개월 8%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늘 상당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8%를 제시했는데 정확히요. 1987년 이후 최대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미시간 대학은 5년짜리가 난데 좀 낮춰주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약간 그건 물어보는 기간이 달랐다라고 네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신뢰니까 소비자들이 일반 소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적극적인 소위 뭐라고 합니까? 회사의 어떤 유정을 개발한다거나 산업재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당연히 소비자니까 일반 물건을 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유통주에 영향을 미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베스트 앤 바디웍스 대표적인 유통주들이 오늘 재미없었습니다. 베스트 앤 바디웍스는 일반 소품 위주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네네. 되겠는데요. 그것들이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6% 가까이 떨어졌고요. 로스나 홈디포도 5%, 4%가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역시 유통 업종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거 XR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매 업종을 갖고 하는 ETF인데요. 이것도 역시 오늘 6% 가까이 3.8%, 6% 정도 오늘 떨어진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유통주만 떨어졌겠습니까? 이날 떨어진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말씀하셨다시피 다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요. 애플이 2.9%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정도로라고 그랬습니다. 아마존도 5% 떨어졌고요. 테슬라도 5%, 엔비디아도 5% 떨어졌습니다. 앞선 코너에 나왔던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까지는 계속 쓰겠다.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서 퀄컴이 앞서 보여드렸듯이 시가총액 20위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좀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그 에너지 주식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대표적으로 벅셋 수혜가 계속 상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들이죠. 오늘 보면 또다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추가 매수가 있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지난 주주총회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했죠. 왜 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나 뻔한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도 공개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갖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고 네. 배당 주고 남으니까 또 뭘 줬습니까? 자사주를 사는데 절반을 두 개를 하면서 절반을 샀고요. 나머지 돈 중에 또 상당분은 부채를 갚는 데 썼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너무나 뻔한 회사. 어찌 보면 앞선 코너에도 벅셋의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벅셋가 사는 거, 즉 워런 비핏 사는 기준은 쉽게 얘기해서 뻔한 거다.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뻔한 거라고 생각할 때 그분은 뻔한 거를 산다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저걸 왜 사냐. 저기 너무 주가 비싸다, 싸다 생각하는 거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분이 사는 그 규모 자산 중에서 극일부입니다. 네. 근데 극일부를 따라 사거나 따라 파는 거는 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늘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벅스에서 한 주로 사는 것이 더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이키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7%가 떨어졌어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예의가 있지만 어제는 발표할 때는 가이던스를 제시 안 했는데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분기 그들의 입장에서는 2013년 1분기에 매출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 뭐 얘기하면서 가이던스가 장기적인 것보다 그 현재 진행에 대해서 눈높이를 못 맞췄습니다. 지금 월가 예상치를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건데 그것이 악재로 반영됐고요. 최소 11곳의 목표 주가가 내렸습니다. 뭐 당연하게 내릴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한 곳은 투자 의견을 내린 것도 오늘 하는 곳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베어마켓 랠리라도 그래도 랠리가 좀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끝난 건가 안 끝난 건가 과연 통계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어저께는 제가 그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오늘 표를 네. 보여드리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50년 동안에요 베어마켓의 랠리의 반등 폭입니다. 이 표를 뭐 천천히 나중에 한번 캡처 떠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통계가 별의별 게 다 있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베어마켓에서의 랠리 기간과 폭이 나옵니다. 중간값 기준을 보면 13일이 주가가 반등했고요. 평균을 보면 15일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을 때 상위 25%는 19일 이상, 20일 가까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반등하는 적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등 폭이 중요할 때 관심 있을 텐데 평균은 8.4, 중간값은 7.4%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이면 8%라면 지금 딱 평균은 맞고 맞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 하락폭은 평균 10%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폭을 하면 저점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베어마켓 랠리의 기동안의 평균이었고요. 바로 이런 걸 포함해서 마이크 윌슨이 이번 저점이 더 내려갈 거다 네네.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리세션에 걱정한 이유를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세션이 베어마켓과 겹쳤을 때, 네. 겹쳤을 때와 겹치지 않았을 때 네. 평균 한 30%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어마켓이 없이, 리세션 없이 베어마켓이 진행되는 것으로 마감됐을 때는 한 26%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합쳐졌을 때, 두 개 네. 겹쳤을 때는 한 38% 하락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리세션을 더 걱정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